한양조씨는 전주 이씨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조선 개국과 더불어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양조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정암 조광조가 있다. 그는 중종 반정 이후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꽃 같은 짧은 생애를 산 개혁가다. 한양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함경도의 지방관으로 파견됐을 때 17세의 나이로 마침 인근에 유배와 있던 김굉필을 찾아간다. 김굉필은 조선조 사림의 연원인 김종직의 문인이다. 김굉필에게서 학문을 배운 그는 관직에 나가기 전부터 명성이 있어 사림의 영수로 인정받게 된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 때 잘못된 정치를 일신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자 사림들 또한 정계에 재진출하게 되는데 이 중심에 선 인물이 조광조다. 조정에 출사한 이후 만 3년 만에 대사헌까지 초구속 승진한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 아래 조선을 성리학적 이상사회로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을 단행한다. 이에 공신들은 조광조의 과격한 언행과 정책에 돌아선 중종의 지지를 얻고 사림의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는 기묘사화를 일으킨다. 전국공신 개정이 선포된 지 나흘 뒤 한밤중 갑자기 죄인 신세가 된 조광조는 다음 날 바로 유배형에 처해지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3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당대에는 실패한 개혁가였지만 그가 널리 보급한 향약은 서원과 함께 사림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 선조대에 이르러 사림은 전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한다. 또한 그를 사림의 도통맥을 후대에 이어준 인물로 추앙하여 문묘에 종사하고 전국의 많은 서원과 사당에 제향되었다.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섣불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불린 조지훈. 그는 한국의 문화와 멋을 탐구해 승무와 같은 우아하고 섬세한 시를 썼지만 시대에 대한 비판은 매섭고 대쪽 같은 사람이다. 1920년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한양 조씨 집성촌인 주실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일제식 교육은 받지 않고 전통교육을 받고 자란다. 키 180cm가 넘는 육척장신에 언제나 당당한 기풍을 가진 그는 시인으로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한국학의 기틀을 다진 학자이며 한학의 조예가 깊은 교수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다. 또한 명문 지조론과 각종 논설을 통해 시대의 병리를 질타하며 올곧게 바른 길을 추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병을 얻어 4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고향인 주실마을에는 그를 기리는 지훈 문학관이 들어서 있다. 이외 조선 중기의 인물로 자린고비의 실제 주인공 조륵이 있다. 그는 구두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검절약하여 큰 부자가 된 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한다. 또한 한양 조씨의 인물로는 독립운동가이면서 정치인인 조병옥, 한국 수묵산수의 대가로 불리는 조방원이 있다. 현대의 인물로는 조세형, 조순형 전 국회의원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있고
아시아의 물개로 불리는 수영선수 조오련, 가수 조갑경도 모두 한양 조씨다.